자, 교과사구력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고대 이집트에서 나눗셈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 나누기 8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일단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끝까지 나누어 가지고 요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 뭐죠?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답을 쓰겠죠. 이렇게 이제 현재와 같이 나눗셈 방법과 소수도 없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나눗셈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린드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곱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 또한 그들의 어떤 방법, 두 배로 하기와 좀 조정하기의 이제 과정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8로 나누려고 하면 일단 8에 관한 표를 쓰는 거죠. 8이 하나가 있으면 8이고요. 그 다음에 8이 두 개가 있으면 16이고, 그 다음에 8이 절반, 2분의 1, 절반이라면 4. 또 절반이라면 2. 이게 이제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분의 1은 1. 이렇게 해놓고 19를 만드는 거죠. 그럼 19를 만들려면 여기 16하고, 여기 16하고,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그 다음에 1하고를 합치면 되더라. 그래서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배로 하기, 절반으로 하기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뭐죠? 나눗셈을 해냈다라는 거죠. 분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이제 하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9 나누기 8은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몫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걸 곱으로 표현하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눗셈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이거 아주 간단한 6 나누기 2는 3 해놓고 여기다 네모를 딱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8과 네모를 곱하면 저기 뭐죠? 19가 나온다.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그 뭐지? 복잡한 식들이라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이제 만약에 요거를 요렇게 이제 하면 요거를 4분의 1은 8분의 2와 같잖아요. 그죠? 8분의 2와 같아서 8분의 3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은데 왜 요렇게 썼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예전에 이제 교과사고력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빵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세 명이서 나눠 먹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반 개씩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 나누기 3 하면 일단 2분의 1씩 가져갑니다. 3명이서. 하나, 둘, 셋. 그럼 얘를 또 3등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6분의 1. 요렇게 먹으면 된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이제 표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역수치하고 이제 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 속지인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나눗셈을 했는데 나눗셈이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했다. 요런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나눗셈 방법을 보면 일단 나누기 8이니까 8표를 만드는 거예요. 8로. 그죠? 12, 8, 16, 그러면 여기가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8을 절반으로 한 거겠네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4, 2, 1. 이렇게 되겠고. 35가 되려면 일단 32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하고 1. 이렇게 하면 35가 딱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4,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러면 32로 나눴으니까 32표를 만들면 64, 128, 그 다음에 256. 자, 256이면 거의 근접했죠? 그 다음에 32의 절반, 16. 그 다음에 8, 4,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94가 되려면 일단 요게 필요하고요. 그죠? 그럼 얼마 남죠? 여기서 256을 빼면, 38이 남네요. 그러면 32하고, 그죠? 그러면 6이 남죠? 그러면 요거, 4하고 2하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2로 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여기 2분의 1 나왔으니까 4분의 1일 거고요. 8분의 1, 16분의 1, 그다음에 3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32로 가지고 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32가 2개, 64. 위에 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128. 그다음에 256. 그다음에 512가 되겠네요. 256 2개가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는 16, 8, 4, 2,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864가 되려면 일단 512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768인가요? 768을 빼줍니다. 그러면 96이 되겠네요. 96이면 요거 두개 더하면 딱 96이 그냥 돼버리네요. 그죠? 그러면 분수가 필요가 없네요.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딱 나누어 떨어지는, 그래서 26, 27이 되겠네요. 그죠? 나누어 떨어진 이렇게도 나눗셈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옛날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역수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분수의 나눗셈에서 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뒤에 있는 나눗셈 뒤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하는 방법입니다. 역수를 취해서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수를 만들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7분의 5 나누기 3분의 2, 이걸 계산을 할 때는 7분의 5 곱하기 2분의 3 해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자리를 바꾼 것을 우리는 역수라고 하고, 역수를 취한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역수를 일단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역수는 사실은 곱해서 1이 되게 만드는 수가 역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왜 7분의 1이냐면, 요 7이라고 하는 녀석은 1분의 7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바꾼 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해서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맞는.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나온 게 역수인데, 결국은 분모와 분자를 바꾸면 곱해서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약분 해가지고 여기 1, 1 되고, 요 약분에서 1, 1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너무 쉽네요. 4분의 3의 역수. 3분의 4죠, 뭐. 자, 3의 역수. 아까 얘기했죠. 3은 1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역수가 되겠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100분의 3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분의 100이 역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7분의 14하고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7분의 7이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100분의 25인데, 요거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요. 자, 4분의 1을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4니까 역수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통 4번, 5번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대분수를 어떻게 역수로 바꾸지? 이게 분모 분자 2를 그대로 놔두고 3분의 7이라고 하나? 뭐 이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소수는 어떻게 역수를 취하지? 소수는 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분수로 바꾸어서 역수로 취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전체 넓이가 58제곱미터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고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유를 일단 먼저 설명해 볼까요?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자르면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죠? 색칠한 부분과 한 부분과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로 직사각형을 어떻게 하죠? 자르면 직사각형을 자르면 몇 등분이 되죠? 8등분이 되네요. 8등분이 됩니다. 됩니다. 자,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은, 8개 중에서, 부분이죠, 부분. 부분은, 8개 중에서, 한 개에 해당하므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죠? 58. 세 번째가 이제 계산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58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58 나누기 8 곱하기 1. 이렇게 식을 써줘도 됩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8분의 58. 이렇게 돼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29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47, 28, 7과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는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분수, 가분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이유를 설명할 때는 이제 문제를 해결한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어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를 연습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내가 푼 것을 설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네모 안에 주어진 숫자 카드를 한 번씩만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 결과가 가장 작게 되려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작은 수가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유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수 나누기 큰 수를 해야지 결과가 작아진다. 요렇게 일단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 자연수가 1이어야 되겠고 나누기는 8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거는 대분수는 여기 진분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분의 8 나누기 8은 어떻게? 5분의 8 곱하기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5분의 1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살펴볼게요. 5번 문제는 네모 안에 주어진 숫자 카드를 한 번씩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가장 작은. 아하, 요거 똑같죠? 아까랑 했던 거 마찬가지죠. 세모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결과가 작아야 되니까. 작은 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큰 수. 요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세모가, 네모, 뭐, 이렇게 분수로, 일단, 이거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트, 별표, 요렇게 된다면, 일단, 네모를 작은 수를 넣어야 되겠죠? 작은 수가, 네모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수는 요거 들어가면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는 9가 되고요.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5분의 4. 요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죠? 자, 나눗셈 식을, 여기 방금 이제 했던 그거 하면 되겠네요. 가장 작은 수 3이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4.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가장 작은 숫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뭘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작은 숫자로 무엇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진분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죠. 진분수를 만들어야 한다. 자, 나누는 수가 가장 나누는 수는 어떤 수? 가장 큰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숫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가장 큰 숫자. 자, 그래서 어떻게? 3과 5분의 4 나누기 9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5에다가 19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돼서 45분의 1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게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요 게임 하는 어떤 방법이나 요 순서를 잘 읽어보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분수의 나눗셈 두 번째 강의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